추운 겨울날에는 욕조에서 이렇게 지지는 게 제맛이죠. 깔끔하고 아늑한 주방인데 오? 줄눈까지 돼 있네. 쓸모있는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옵션. 우리 집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대형의 붙박이장까지 옵션으로 드려요. 우리 집 도보 1분 거리에는 초등학교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 라이언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 부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보시면은 벽면이 또 우드 스타일이에요. 오! 여기 템바우드 스타일로 또 이렇게 했네요. 전실부터 아주 네, 신경 써서 잘 해놨죠. 바닥은 테라조 무늬의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줄눈 시공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해놨어요. 아주 신경 쓴 현장인 것 같아요. 전실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전실부터 너무 잘 해놨고요. 신발장에 또 세 칸 들어가 있어요. 널찍하게 이렇게 세 칸, 키 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띄움 시공에다가 라이트 시공까지 신경 썼네요. 자, 들어오십시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얇은 프레임으로 썼고요. 망임 유리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전시해 놓으면 되겠죠.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딱 걸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측에는 이제 욕실이고요. 좌측에는 3번 방인데요. 욕실부터 가시죠.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욕실 인테리어 따뜻한 분위기 나죠? 벽 타일을 나무 스타일로 해놨기 때문이겠죠. 요거 뭐 요새 헷갈리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네. 다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뒤에는 오랜만에 또 욕조가 이렇게 시공되어 있네요. 욕조가 있어요? 네. 욕조가 있으니까 아이들 씻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가끔 가다가 뭐 몸 으슬으슬 하면은 이렇게 반신욕 할 수도 있고요. 성인분들 반신욕 하기에도 네. 괜찮은 크기네요. 맞습니다. 욕조 옆에도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샤워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금장톤에 해바라기 수전 일체형 수납형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다가 욕실용품 올려두면 딱 좋겠죠. 거울도 유선형에 아주 예쁜 모양으로 설치해놨고요. 장도 우드톤으로 또 이렇게 깔맞춤 해놨네요. 약간 짙은 우드톤이고요. 여기다가 뭐 수건 같은 거 충분히 넣을 공간 가능하죠. 자, 선반은 이렇게 깜찍하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드와 골드, 이쪽에는 또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맞은편에 있는 바로 3번방 가실게요. 자, 여기가 3번방이에요. 3번방 치수 바로 그냥 재드릴게요. 가로 사이즈 2m50이고요. 세로 사이즈가 2m40입니다. 요 정도면 뭐 이렇게 싱글이나 슈퍼 싱글 침대 두시고 여기에다가 책상 두시면 딱 좋겠죠. 뒤에는 창도 있어가지고 환기체감 걱정 없어요. 자, 욕실이랑 3번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주방 보실 건데요. 주방 되게 따뜻한 느낌 들죠? 주방은 이렇게 D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리하시기에도 동선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테이블 조금 아담하죠? 요새는 뭐 대식구가 사는 경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3명이서 이렇게 식사하시기에도 괜찮은 테이블이고요. 높이도 딱 좋잖아요. 여기 조명도 아주 이쁜 걸로 시공해놨고요. 위에 상부장 화이트톤, 아래도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주방에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수납 공간도 여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겠죠. 자, 제 뒤에는 이제 이렇게 환기창도 빼놓지 않았고요. 싱크볼도 아주 와이드형으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두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두셔도 되고 밥솥 넣는 공간까지 충분히 나와요. 자,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대형 사이즈 두 개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와요. 여기다가 비스포크 냉장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셨던 냉장고 가져오셔도 되고 위에 수납 공간까지 네 칸으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자, 위에는 이렇게 또 아담한 우물형 천장으로 라이트 시공까지 되어 있죠. 주방이 아주 따뜻하고 느낌 괜찮은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면은 요런 거실 스타일이에요. 폭도 굉장히 괜찮고 여기는 우드 스타일이에요. 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 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 폭 바로 재드릴게요. 자, 여기 거실 폭은 3m80이에요 3m80이기 때문에 거의 4m나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폭도 있어가지고 소파 두시고 대형 사이즈 TV 드시면 딱 좋겠죠. 자, 위에는 이렇게 메인 등도 아주 블링블링한 이쁜 거 써놨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우물형 천장 안에 라인 조명까지 시공해 놔가지고 요거 메인 등 꺼놔도 충분히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자,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맞은편에는 안방과 2번 방이 있는데요.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침대 두시고 장짜시고 책상 두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자, 제가 치수 바로 재드릴게요. 자, 가로 사이즈 2m50이고요. 여기 세로 사이즈가 3m입니다. 3m가 일단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셔도 괜찮은 방이고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있는데요. 세탁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 겸 세탁실인데요. 눈에 띄는 게 있죠? 오, 여기 써있네요. 네, 세탁기 건조기 무상 옵션으로 워시타워까지 드립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뭐 분리수거함 쫙 세팅하셔도 되고요. 안쪽에는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꺾여 있지만 그래도 공간이 너무 작지는 않아요. 세탁기랑 여기 옆쪽에는 선반 짜셔가지고 수납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2번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방 보러 가실게요. 안방 쭉 따라 들어오세요. 안방 쭉 따라 들어오면은 이렇게 붙박이장 무상 옵션이 주어져요. 큰 붙박이장이 잘 옵션으로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넓은 그렇죠. 거예요. 이 정도 공간 나오는 거예요. 붙박이장 안에 깊숙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위에 옷 거시면 되고 아래에는 이불장으로 쓰시면 되겠죠. 사이즈 한번 재주세요. 네, 사이즈 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 사이즈 3m20이고요. 여기 세로 사이즈 2m90이에요. 네,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벽면까지 킹 사이즈 침대 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죠. 자, 그러면은 파우더 공간은 어떻게 쓰냐? 뭔가 있겠죠? 있어요? 있죠. 이쪽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 깜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LED 거울로 다 시공돼 있고요. 안에 이제 여기다가 파우더 공간으로 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고데기라든지 헤어드라이기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퍼티시 거울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요거 또 안 켜고 켜고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조명빨 무서워. 맞아요. LED 거울 잘 써놨고요. 안쪽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볼게요. 자, 안방 욕실은 조금 아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금장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샤워 같은 거 문제 없으시고요. 거울, 장, 선반 뒤에 환기창까지 다 알차게 구성해놨습니다. 환기창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환기창 있으면 끝났죠. 그렇죠. 벽면도 화이트와 우드 스타일 타일로 써놨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테라조 무늬로 아주 줄눈까지 아주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현장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요.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요, 부평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부평역이랑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부평역 인근의 인프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요. 자, 부평역은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요. 이제 GTX B라인까지 들어오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GTX B라인은 앞으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부평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현장의 또 장점은요,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앞이에요. 뭐 도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앞에 걸어 나가시면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뭐 생활 인프라는 부평역 인근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여기 현장 중요한 분양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현장 분양가는요, 3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7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